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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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아,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림을 좋아하세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시 실제로 엄청 잘 그리시는 분이라. 네, 그래서 이분 그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실 안지는 거의 은별이보다 오래됐어요, 이분하고는. 근데 해외에 사셔가지고 저도 처음 뵀습니다. 이분하고 제가 올해 초인가에 이제 이분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인사를 드리고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오늘 해준 이 이야기들 방송에서 꼭 풀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한번 모셔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당연히 2개국어 가볍게 되십니다. 한국어는 그냥 표준어를 쓰지 않고 대구 사투리를 쓰시고요. 영어는 그냥 영어를 쓰지 않고 흑인 영어인 슬랭을 쓰십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엄철상님이시고요. 외국에서 이제 로건으로 계신 그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s the screen. How you doing, everybody? We gonna have a good time today, all right? We gonna have a good time. You fucking better. Yeah. 올해 2023년 기준 yeah. 나이가 뭐 아니다 이분들한테 맞춰보시라고 하면 되나 한번? 제대로 맞춘 분 없는 것 같은데 아 제가 94년생이니까 제 동생이죠. 예. 아마 오늘 네, 오늘 하는 얘기들 중에서 제일 놀라울 부분일 것 같은데. 아, 제 난리가 나게 되겠는데. 네. 그, 예. 어 그러면서 얘기한다고. 어 캐나다 잉글리시가 다른가요? 캐나다 영어는 이제 순하죠. 아 약간 좀 젠틀한? 예. 아, 그러면 톤이 조금 더 일정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겠네요. 훨씬 그렇죠. 예. 제가 하는 거예요. 뭐 이제 그냥 뭐 물 달라고 그냥 Hey man, pass me the fucking water. 이게 이제 그 슬랭 약간 그쪽이고 혹시 그냥 일반 백인 영어는 물 달라고 하면 그 톤도 가능한가요? 캐네디안은 제가 못하는데 네. 그냥 뭐 일반적으로 뉴욕에서 하는 네. 그걸로 가면은 뭐, Can I get the water please?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저랑 친구들은 이게 뭐 Hey yo pass me the water, pass me the bottle boy. 예. 이제 아니, 아 예. 속도도 빨라지는구나 약간. 그러면은 지금 오늘 대화 주제에서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 할렘 이야기들 있잖아요. 거기 얼마나 사셨던 거야? 할렘에는 제가 거기에선 산 적이 없고 그쪽에서 친구들이 아니면 브루클린이나 브롱스 쪽. 아니 그러면은 거주하시던 곳들 이동 경로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태어났는 거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네. 그때 외국 회사 계셨어가지고 베트남에서 뭐 7년 살다가 한국에 와서 또 8년 살아서 2009년까지. 잠깐만 그럼 한국에 얼마나 사신 거예요 총? 8년. 딱 8년 사신 예, 거예요? 8년 살았습니다. 한국 나이로 30이신데 예. 8년이면은 거의 22년 3분의 2 이상을 외국에서 사셨구나. 예. 한국말을 잘하시는 게 더 신기할 정도네. 제가 지금 있는 동네나 아니면은 그 고등학교 있었던 예. 쪽이 한국인 비율이 꽤 있는 데라가지고 그리고 부모님이나 이제 가족들하고도 그 대부분 한국말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부모님들하고 이제 영어 쓰다가 뭐 문 좀 닫아라 하는데 네. 아유 아버지가 좀 닫아주면 안 될까요? 근데 그걸 그 영어로 하면은 이제 뭐 Could you just close the door? 그러면 이게 그 싸가지 없는 게 당신이 닫으세요 그게 되니까 예. 이제 부모님한테 못하고 이제 동생들하고 얘기할 때 잘 못 일어나는 동생들이 있으니까 아침에 네. 바닥 차려놨는데 Get your fucking ass up boys! Get your fucking ass up! It's fucking 10 a.m. in the morning! 아 저는 이제 그때 들었던 얘기들 중에 되게 흥미로웠던 게 거기 계셨을 때 그 신발 이야기도 되게 뭐 브롱스나 브루클린에 이제 흑인들이 많은 쪽이 특히 네. 그쪽에 이제 그 전기줄에 그 운동화가 매달려 있는 게 있는데 갱단 이제 구역 표시라고 뭐 아니면은 이제 조금 가벼운 건 그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쪽 지역에서 뭐 마약을 살 수 있는 곳이다.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 근데 아니면은, 그러다가 실수로 예. 친구끼리 장난으로 신발 뺏어 돌리다가 던졌는데 전기줄에 걸리면은 거기가 하나의 갱단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이게 별 의미 없이 진짜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하고 그 미국 간지 얼마 안 돼서 뉴욕주에 갔었는데 그 전기줄에 그 매달리는 거 보고 솔직히 그게 보고 있으면 되게 예술적이라고 해야 되나? 예 사진 찍고 있으니까 옆에서 친구들이 너건 나나나나 저는 궁금한 게 한국이랑 외국이랑 네. 되게 다른 점이 총기가 소지가 되지 않습니까? 진짜 총 쏘거나 이런 것도 그죠. 그러면은 브루클린 쪽에 제가 친구 집에 그 슬립오버 한다고 슬립오버? 슬립오버 예, 이게 그 하룻밤 자고 아 슬립오버 예, 오 슬립오버. 하나 배웠다 슬립오버 슬립오버 외박 같은 거네요 외박 그러면. 예. 그쪽에 이제 친구 집에 가서 뭐 얘기하고 요리해 먹고 디즈니 영화 보고 그러고 있었는데 전부 다 이제 정리하는데 밖에서 빵빵빵빵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That's not a fucking gunshot, right? Was that a gunshot? 아 설마 총소리겠어. 네.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Nah man, that nigga's dead. That motherfucker's dead, bro. 이제 뭐 친구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누가 네. 죽었을 것이다. 예, 네. 저 뭐 누군지 몰라도 죽었을 거라고. 네. 아니 그게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뭐 자주 이런 소리가 들리는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지금 그 동네는 총은 저는 사본 적이 없는데 가격은 알고 있습니다. 어? 이거 말이 되나 이거? 그 어느 정도 되나요? 흔히 하는 우리가 권총 한 자루 산다 그러면은 그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요? 아, 총기를 사는 게 되게 쉬운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사와서 합법 가격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제가 합법 가격을 잘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사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뭐 불법 가격은 이제 뭐 주변에서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보통 한국 돈으로 하면은 저희 동네 기준으로 한 80은 써야 될 텐데. 근데 이제 되게 싼 데로 가면은 뭐 10, 20 뭐 엥? 10, 20에 권총을 구한다고요? 여기가 미국이었으면 나한테 죽었을 애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아 여기? 아, 여기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예. 미국에 있는 교회 중에 또 특이한 교회 있잖아요. 미국에 가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 흑인 교회들은 예배 드릴 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찬송 부를 때 콘서트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 기교가 들어가나요? 기교가 이제 제가 못 따라 하는데 에에에에 막 이러죠. 예, 아, 예, 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메인이신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아, 저기 성가대에서 그 잘하시는 아주머님들 아, 네. 거기 그러니까 에이스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가수가 아니고 네. 성가대 아줌마 중에 잘하는 분이 그쪽에 분들이 그리고 이게 막 추임새 같은 거 넣고 네. 그런 거를 할 때 안 맞게 네. 안 맞게 네. 찬송가를 부르는데 추임새를 넣는다고요? 예 네. 그리고 그 뭐 박수 치고 뭐 춤추고 뭐 난리 나는데. 네. 흑인 이제 나이 드신 할아버지 네. 할머니들이 특히 신실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신실함이 이제 춤에서 나오거든요. 그분들 어깨에서 나오거든요. 신실함이. 예. 아 너무 궁금해요. 뭐 예. 다음에 오시면은 이제 같이 한번 제 버킷리스트에 생겼어요. 예, 끝나고 이제 그 맨하탄 쪽으로 예. 다시 가봐야 된다고 하니까 친구 어머님도 아닌데 그냥 할머니 한 분이 뭐 어디 가냐고 밥 먹고 가라고. 예. 그게, 그럼 뭐 어떻게 예. 어떻게 말하나요? Would you think you're going, boy? You gotta eat with us. You gotta eat. 뭐 그 맛있는 거 많이 있다고. 예. 아 그래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퍼킹 이런 말은 잘 안 묻네요. 아우 할머님들 화나면은 욕 더 심하게 하십니다. 아니요 혹시 어떤 뉘앙스인지 들어볼 수 있나요? 아니 Marcus, I told you to lock the fucking door. 그래서 아니면 그 뭐 이제 뭐 그 이 방금 이제 방금 그건 무슨 뜻이죠? 문 좀 잠그라고. 저는 이제 그 뭐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 욕을 안 쓰는데 네. 그 God damn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흑인 쪽에서 진짜 찰지게 쓰거든요. 예. 어떻게 깻댐 이런 느낌인가요? 이게 한국말로 살짝 이제 그 시발 그거처럼 예. 그 억양 따라서 뭐든지 다 되는 거라고. 아~ 예. 뭐 친구랑 이렇게 같이 이제 뭐 이태원에 갔다든지 뭐 홍대를 갔다든지 걸어가는데 정말 괜찮은 분이 뒤로 지나갔다 그러면은 깻댐.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어, 예. 저 이거 배울래. 어떻게 한다고? 깻댐. 깻댐. 아 그래요. 그 이 막간 시간을 좀 이용해서 예. 욕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찰지게 할 수 있는 발음 어원 이런 것들을